치즈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궁합이 맞는 음식과 어우러질 때 그 맛이 몇 배는 더하다. 오일을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오일을 올려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간식이 된다. 엄마와 딸의 공동 작업, 치즈 만들기가 끝났다. 팔을 이거 왔다. 야. 그날 저녁. 옥향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다. 오후 내내 만들었던 치즈가 주 재료. 치즈 떡볶이와 샐러드를 만들 생각이다. 떡볶이를 볶은 후 온갖 채소들과 햄, 옥수수를 볶으면 떡볶이 준비가 끝난다. 아싸미 식초하고 이제 이게 올리브오일인데 올리브오일 말고 난 이제 여기서 들기름을 많이 넣고 연구를 해요. 들기름에다 들깨. 우리나라 치즈 샐러드 위에 뿌리는 소스는 늘 바꿔준다. 향료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조금 치즈 좀 더 넣지? 치즈 들어갔대? 아직 안 들어갔지? 치즈 좀 넣어봐. 큰딸 지은이 떡볶이의 마무리를 맡았다. 치즈를 듬뿍 넣어주면 색다른 맛이 살아난다. 이건 옥향토 치즈 떡볶이야. 종일 고생한 남편 상덕 씨를 위해서 와인도 준비했다. 아빠 어디 갔냐? 치즈를 만드는 목장답게 끼니 때마다 치즈가 올라오는데도 상덕 씨는 불평이 없다. 자, 안녕하세요. 치즈 떡볶이 아빠. 응, 벌써. 왜 치즈 떡볶이 하느냐? 이거 젓가락에 앉았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셔서. 맛이 어떠세요, 아버님? 어, 맛있어요. 무슨 이유에 맛들렸어요, 제가요? 아빠는 엄마를 그림자처럼 돕는 큰딸이 대견하기만 하다.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 음식을 해줘, 해갖고, 이게 먹다 보니까 그냥 근데 많이 들어갖고, 기술이. 맛있네. 얼마 전부터 세 식구의 일이 조금씩 분업화되고 있다. 아빠는 주로 우사를 맡고, 엄마와 딸은 유제품 개발에 힘을 쏟는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힘이 필요할 때는 온 식구가 똘똘 뭉쳐 목장을 꾸려가고 있다. 해병 목장의 단골 손님 안개가 찾아왔다. 남편 상덕 씨가 우유를 짜는 동안 옥향 씨가 우사를 청소한다. 젖소들에게 사료를 챙겨 먹이는 일도 잊지 않는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우사에 올라오지 말라고 옥향 씨를 말리지만 그녀는 소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가축을 돌보고 소를 기르는 일은요. 대려 여자한테는 맞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식 기르는 그 섬세함으로다가 봐주면은요. 소들은 다 참 잘 커져요. 그래서